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시 제로에너지 빌딩 인사이트 포럼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한국건설연구원의 유기형 녹색건축물 센터장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실 텐데요. 유기형 센터장님께서는 제로에너지 빌딩 관련 혁신 기술 및 정책 전문가로서 국내 제로에너지 건축이 보다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와 더불어 단열 그리고 에너지 효율에 관한 연구를 단연간 수행하셨는데요. 유기영 센터장님께 발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오늘 내용 중에 일부는 사실 아직 확정되거나 이제 결정된 사항이 아닌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이제 좀그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넷제로를 위한 이제 JTB 평가에 관련된 고도화 방향입니다. 우선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크게 이제 한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그 되기 이전에 준비를 할수 있는 어떤 그 제로에너지 레디에 대한 수준이 있을 것 같고요. 흔히 이제 패시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그 국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수준인 니얼리 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다음에 이제 그 연간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넷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다음에 그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넘어서는 이제 플러스 에너지 건축물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그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그 어떤 정의를 그래프로 좀 그려봤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는 부분이 이제 20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평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 건축물의 이제 에너지 소요량 또는 소비량을 줄이는 것에 대한 목표로 해서 진행이 됐고요.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좀 단계적인 어떤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검토해서 제로에너지 등급을 단계적으로 5등급으로 나누고 궁극적인 목표는 넷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지향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이제 리얼리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수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제로에너지 1등급인 넷제로를 넘어서 이제 플러스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부분으로 국가는 계속 이제 그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 효율 등급 1, 2 플러스 등급과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20% 자립률을 만족하는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일체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것과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계속 확대하는 부분에 어떤 단계적인 절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인증 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컨셉들이 나왔는데요. 에너지 자립률이라는 개념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에너지 자립률은 에너지 소비량을 에너지 생산량으로 이제 나눈 것인데요. 결국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이제 그 노란색 부분이 화석연료라면 녹색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고 그러면 결국 이 전체 에너지 중에 저 녹색 부분에 대한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자립률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거기에 히트펌프나 순환펌프들이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을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게 되고요. 결국 이제 국가의 목표는 저 오른쪽 부분의 녹색 부분이 전부 다 이제 100% 신재생으로 이제 생산이 되는 넷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평가하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현재 단계적인 로드맵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이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 5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2025년에는 이제 민간 건축물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이제 의무화 대상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민간이나 공공건축 모두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들은 의무화가 될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2050년 이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에너지 등급이 한 5년에 한 번씩 한개 등급씩 의무화를 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마 25년에는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 그 재료에너지 4등급 이상에 대한 부분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에너지 건축물 평가 체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료에너지 건축물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선 그 에너지 효율 등급 1, 2플러스 등급 이상에 대한 그걸 확보를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을 최소 20% 이상, 그래서 단계적으로 100%까지 해서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그 등급화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BEMS나 그 원격검침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 이제 재료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에너지 건축물 인증 현황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이제 2021년 8월 말 기준입니다. 대략 그 17년부터 이제 재료에너지 의무화가 시작이 되면서 연간 누적 그 한 1200여 건 정도 되고요. 대부분은 이제 주거용 이외 비주거 건축물 위주로 이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현재 이제 공공기관 의무화 대상이다 보니까 비주거 건물 위주로 되어 있고, 아마 25년부터 이제 공동주택이나 이제 민간 건축물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가 되면 아마 주거 건축물에 대한 이제 인증 건수도 이제 급격히 증가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의무화 수준이 현재로서는 이제 5등급 수준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5등급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생각보다 의외였던 부분은 이제 자립률에 대한 평균 수준이 5등급의 최저치인 이제 20% 수준에 근접하는 것이 아니라 한 35%에서 한 40% 정도의 그 평균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봐서 사실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재료에너지 4등급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료에너지 평가 방안에 대한 이제 고도화 방안에서 이제 성능적 관점하고 사용량 관점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성능적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에너지 건축물은 이제 그 2007년에 그 ISO 13790, 지금은 이제 ISO 52016으로 바뀌었는데요. ISO 13790과 이제 DIN 18559를 가지고 주거용 및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정량적 평가 기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연구를 시작해서 2010년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평가 프로그램 이제 에코2라는 프로그램은 기존에 이제 그 어떤 그 부하 계산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그 상세 해석에 대한 부분과 조금 차별화돼서 월 평균 온도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조금 이제 그 기존의 연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원 내에서도 이걸 개발하면서 과연 이런 평가 방법이 실제 에너지 사용량과 어느 정도 유사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다른 상세 에너지 해석 툴인 에너지 플러스나 트랜시스 같은 이제 평가 프로그램과도 비교를 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그 일반화돼서 나올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이제 검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요구량이나 소유량에 대한 부분의 용어들이 나왔고요. 이때 이제 그 초기에는 이제 벤치마킹 용으로 해서 엑셀 버전으로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 용량의 문제나 어떤 속도의 문제들의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이제 윈도우 버전으로 바꿔서 이제 에코2 버전이 이제 계속 고도화됐습니다. 2017년에는 에너지 소비량과 이제 에너지 생산량이라는 에너지 자립률의 개념들이 나와서 현재 그 재료에너지 건축물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물 같은 경우에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는 어떤 단열 기준 강화나 어떤 기미 성능 강화에 대한 부분에 이제 좀 더 초점이 맞춰졌다면 현재 국내 법규 수준이 상당 부분 이제 올라가서 패시브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이제 신재생에 대한 부분에 평가에 대한 부분에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에 대한 그 신재생 시스템에 대한 평가 방법론은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그 풍력 발전이나 이제 공기식 태양열, 이제 수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신재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에코2 프로그램에 해당 항목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건물의 이제 온사이트, 결국 대지 내에서의 그 재료에너지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걸림돌이 많이 있고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층 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부지의 영향에 의해서 좀 자립률을 만족하기가 용이한데, 도심지의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에 대한 자립률을 만족한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대지 외에서 대규모로 어떤 신재생, 연료전지나 바이오매스 같은 신재생에 대한 부분들을 도입시켜서 결국 그걸 어떻게 효율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고민되고 있고요. 아마 향후에 이제 민간건축물에 대한 의무화가 시작될 쯤에는 아마 현재 이제 온사이트 평가에 뿐만 아니라 오프사이트에서의 어떤 신재생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관련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 통계를 이용해서 결국 이 신재생에 대한 일체 에너지 환산 기술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정립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재료 에너지 건축물은 이제 일체 에너지 소비량과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에너지 자립률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 소비량을 가지고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요 탄소 포집 기기 같은 경우에 건물에다 이런 거를 설치했을 때는 실제로 아직 현재는 평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체 에너지 소요량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량하고의 현재의 평가하고는 이제 좀 차이가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에너지가 조금 더 증가한다 하더라도 탄소를 다시 흡수해서 배출하는 걸 줄이는 것에 대한 인정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좀 그 여러 가지 그 평가 방법에 대한 부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 대상을 확대해 보면 그 현재로서 이제 개별 건축물 하나하나에 대한 이제 재료인지 건축물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약간 좀 개념을 넓혀서 도시 단위의 어떤 평가를 하게 됐을 때 장점은 개별 건축물의 그 어떤 그 폐쇄적인 자립률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그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을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효율이거나 어떤 그 생산 효율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질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개별 건축물 단위에서의 에너지, 재료 에너지 평가뿐만 아니라 도시 단위에서의 에너지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향후 오프사이트에 대한 어떤 신재생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연계함으로써 어떤 도시 전체 아니면 국가 전체 그 에너지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료 에너지 평가 방안에 대해서 이제 사용량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료 에너지 건축물은 자동차로 따지면 이제 자동차 공인 연비에 대한 평가입니다. 결국 어떤 표준 기준 트랙이 있어서 그 기준치에 따라서 평가를 했을 때 공인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로 평가를 하는데, 사실 실제 이제 어떤 사용자 행태나 습관에 따라서 실제 그 연료 소비량은 굉장히 이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제 건물 부분에서는 이제 기존 건축물의 사용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이제 어떤 건물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선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은 현재 이제 다사용 저효율 건축물이라고 우선은 명명을 했는데요. 공식적인 명칭은 아직 아닙니다. 다사용이라는 것은 다소비와는 좀 다른데, 이제 다소비는 좀 규모가 큰 건물 같은 경우에 에너지 자체를 이제 많이 소비하는 것이고요. 다사용은 어떤 같은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또는 제시일 인원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건축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효율화해서 개선을 할 것인가? 왜 그것을 효율화해야 되냐면, 사실은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건물을 개선해서 했을 때 이제 투입된 비용 대비 어떤 절감 효과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효율이 저하된 건물을 찾아서 그 건물에 집중적으로 효율 개선을 시켰을 때 에너지 절감에 대한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타겟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기존 건축물은 신축 건물과 또 다르게 여러 가지 사용자의 행태나 특성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인자들이 기존 건축물의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방법론들을 찾아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클 수 있는 그 대상 건축물들을 선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선별된 건축물은 좀 더 세부적인 사용량 진단을 통해서 어떤 부분의 성능에 저하가 있고 어떤 행태나 사용 습관에 의해서 효율화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에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 뭐 그린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어떤 건물의 성능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계속 이제 한 향후 5년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당초 목표했던 에너지 절감 효과만큼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안 나온다면 어떤 부분들이 그 안 나오게 되는 원인인지 그 무엇을 더 개선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추적 관리하는 부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모니터링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러므로써 한번 이제 에너지 절감이 된 건물이 다시 또 그 행태나 습관에 대한 부분들이 안 좋아지면 에너지를 다시 많이 쓰는 건축물로 다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다시 많이 쓰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제 알람을 보내주거나 갑자기 이제 에너지 많이 쓰거나 아니면 좀 이상한 어떤 데이터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건물 관리자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정보 제공을 함으로써 어떤 이제 에너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건축물 이력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유럽연합에서도 그 BRP라고 해서 이제 그 빌딩 리노베이션 패스포트라 해서 이제 그 건물에 대한 어떤 이력 관리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마치 이제 그 개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부분이 이력 관리 되듯이 과거에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향후 이제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정부나 이제 중앙부처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서 그렇게 놓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건물들은 빨리빨리 개선을 해서 그 부분들이 이제 효율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에너지 소비나 생산 그다음에 뭐 유지 보수 이런 정보 이력 관리들을 어떤 중앙에서 계속해서 관리함으로써 국내 이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효율적인 어떤 운영 관리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그 재료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발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발표는 미 에너지부의 빌딩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총괄 지휘하고 계시는 에릭 워링 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에릭 워링 국장님은요, 에너지 효율 및 실내 공기질 관리 전문가이시고요. 2011년부터 진행된 빌딩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적인 기술과 정책을 고안해 오셨습니다. 또한 미 에너지부 산하 핵심 연구소와 주요 기업들과 협력해 최신 건축 기술과 그리고 지식을 바탕으로 에너지 고효율 주택을 건설하는 플랫폼을 창출해 오셨습니다. 현재 미국 제로 에너지 주택 프로그램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헬로. My name is Eric Werling. I'm with the U.S. Department of Energy's Building Technologies Office. I'm the Department of Energy Zero Energy Ready Homes Program Manager. I also manage the Building America Program. I'm really happy and excited to be here, and I want to thank the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or inviting me to be part of this great event. My regrets that it has to be virtual, but of course, we're all getting used to that. So thanks for your patience with us on that. And I also want to thank the Korea Energy Agency and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for being part of this great forum on zero energy buildings. So I wanted to speak today as a complimentary presentation to my office director, David Nemso, who you've heard from earlier in the day. And he gave a higher level view of the U.S. Approach to
getting to this zero emission goal that we have in the building sector. And he covered a whole lot of territory, and I'm going to try to complement his presentation by focusing on just one of those programs. Now, it is true that the Zero Energy Ready Homes program is based on the Building America program, which has been probably the oldest program that we have running in the Building Technologies office. It's been working on energy efficient homes for over 25 years. The Zero Energy Ready Homes program is younger than that, but it was started in 2013. So it's been around for quite a while, 8 years. So we've been working towards this zero energy homes goal for some time. I have a few slides to present to you about the different aspects of the program. Most of this is going to be very high level. I wish I could get into greater detail. This is sort of a career highlight for me that I've been working in this area of residential building energy efficiency since around 1993. So quite some time, I'm getting close to 30 years. And being able to actually get to this almost career long goal zero energy and zero emissions homes, being able to get to actually demonstrating that through private sector action is something I'm super proud of. So I wanted to be able to share some of the details. But of course, we don't have enough time to go into very small details. Now, I'm going to start with a slide that David showed, but I want to show it again. And the reason why I want to do that is because I want to remind us about what the share of the energy and carbon emissions burden is for the US residential building sector. David showed this slide and he covered the portion of the buildings stock in the US, which is both commercial or non-residential buildings, and the residential buildings. I'm focused on just the residential buildings portion, which is the darker blue portions of these bars. And that alone, just the 123 million homes that we have in the United States, and we build approximately, on average, around 1.4 million new homes every year. So it's a small portion of the overall building sector each year that we do in terms of new homes, but over a generation, we will replace a substantial portion of that building stock. And you can see from this chart that residential buildings are a major contributor to energy use and carbon emissions in the US energy economy. So it's critical that we address residential buildings as a central part of our strategy. And that's all I need to say about that, I think, at this point. So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 history of how we got to where we are today and where we're going in the future. And I'm going to do it with logos. So on the very left, we have minimum building code requirements. And David mentioned in his presentation the 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 Back when we started with energy efficiency and the Energy Star program back in the 90s, 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 did not exist in the US. The precursor to it was called the Model Energy Code. That was first adopted around 1990, I believe. And when we started with so energy codes have been around for these entire 25 years that I've been in the field. And when I first started working on the Energy Star program back in the mid-1990s, we set out to create a voluntary label because we didn't have any legal, any regulatory authority. And we also didn't have large budgets for incentives. So we set out to leverage the value proposition of better homes.
And to do that, leveraging utility programs, incentive programs, et cetera, but primarily focused on what's the value proposition. And Energy Star was a big part of that story of how we could get to zero energy performance in the marketplace without having to regulate it during the times when, you know, advanced codes were not available. They weren't one of the tools in our toolbox. So, over time, and I'm gonna show another slide that sort of links these together a little bit. Over time, we've been able to see the advancement of some of the energy provisions in these codes. That's why there's multiple logos for the building codes section down here on the left. Energy Star has been through three different version changes to keep up with the times. And in 2013, we launched the Zero Energy Ready Homes program with DOE, which is a higher level of performance. That's why I kind of call this the staircase towards zero energy homes. And the Zero Energy Ready Home program label with the Department of Energy backing it builds off of the Energy Star program requirements. It also adds to it indoor air quality requirements that are specified i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s Indoor Air Plus program, which I also had the great pleasure of working for about 15 years ago when we launched that program. And Zero Energy Ready Homes is really the sort of premier U.S. federal program for recognizing homes that meet that higher level that's getting close to zero. The way to think about it is that Zero Energy Ready Homes is the certification program that recognizes homes and builders that do all but the PV panels for a zero energy home. So you don't actually have to get to zero energy performance or net zero energy performance in order to be certified to the Zero Energy Ready Homes program requirements, but you have to be efficient enough that it's easy to add those solar panels cost effectively at minimal cost at some point in the future. So that's where we are today in this third step of the staircase and where we're going to meet the administration goals interestingly, it's comparable to the Korean goals of getting to zero emissions economy by 2050. We've set our sights on getting homes, at least new homes, to the zero emission level by 2030. And what that's going to mean is the current program requirements, plus we're going to have to deal with and figure out how to recognize homes that also achieve zero energy. They also take advantage of clean electricity. And then finally, we're going to deal with how to account for the rest of the emission equation, which deals with issues like embodied carbon emissions, et cetera. So that's the landscape of how we progress from minimum code requirements that are advancing all the way through to zero emissions. And here's another way of looking at this whole thing. This is the history, and I showed up on the scene right around 1994 when the first model energy code was just being accepted in the building industry. This chart actually takes a little time to explain, and I'll leave it with you in the materials. But the major takeaway with this is that energy codes have been around for a long time, but they didn't really ratchet up energy requirements very fast until we showed with the Building America program that builders could cost effectively get to higher levels of performance. That's the blue line. Then Energy Star came in and recognized in with marketing and awards and other kinds of market facing recognition that builders had higher quality homes when they incorporated the new technologies that led to better energy performance. And then finally, the codes were able to advance because the builders knew that they could do it and they could do it profitably.
And then finally, the zero, setting that zero energy voluntary target in the marketplace is the ultimate voluntary effort. And then hopefully we'll get by between 2025 and 2030, we'll get to that ultimate zero emissions goal in the voluntary space, and codes will follow us forward from there. So that's the theory. Here's what specifically, here's the formula for the requirements. I don't have time today to get into the detailed requirements, and I'm not sure I want to bore you with those details, but this is a summary picture of what the requirements include for zero energy ready homes. We start, of course, with our roots, which is energy efficiency. We optimize the efficiency of the building enclosure, or commonly called the building envelope. We also have requirements for highest available equipment efficiencies, and then also lighting and appliances to the ENERGY STAR labeled levels. So that deals with getting the energy efficiency to the high levels that we're targeting in order to minimize that load for the biggest end uses in the house. Then we add on top of it protections to ensure that these homes last and they deliver promised value to the customers. These are better, not just in terms of energy efficiency, but they're also better in terms of performance. They include the Indoor Air Plus program requirements for indoor air quality. The HVAC systems are optimized to ensure comfort. We have water protections as soon as you start air tightening envelopes and adding extra insulation and adding air conditioning. You end up having the potential for increased moisture problems. And so we have added extra water protections in order to make sure that these homes not only are more efficient, more comfortable, and healthier, but they also last longer. And then finally, we've added requirements to ensure that zero energy is achievable when the cost of renewable energy gets low enough that consumers want it and can afford it. So we include requirements for solar ready construction, which means things like having the utility panel sized to and space available to include an inverter panel, et cetera, conduit for the solar panels that may be installed at some point by the consumer, et cetera. And then we align with the latest IECC codes, 2021, in terms of the most stringent installation requirements within that code. So that's a quickie summary of the requirements. Then we focus, I mentioned before that we focus on delivering this value proposition to the market in a way that builders can benefit from it. So this is the builder business case for doing zero energy ready homes. They end up having better customer satisfaction. The experience that consumers have when living in a better home is better. It's more comfortable. They feel better about the health improvements. And of course, their utility bills are low, some of them close to zero. And that leads to lower total ownership costs, and the consumer testimonials that we have really sing the praises of the extra quality of the homes. And that helps with the builders' business models. They build a better home that costs less for consumers, and of course the consumers are going to love it. We also think that those extra protections lower the liability costs for builders. They have lower customer service costs. We've had stories of builders who have cut by 90% or more their warranty and callback costs because they've improved the quality management processes, including the energy efficiency and zero energy ready certification, third-party verification requirements. And then finally, there's substantial market differentiation for these higher levels of performance above standard code homes, and we take full advantage of that in the marketing portions of the program. For consumers, of course, I've already kind of hinted at this, that it's a better living experience, better health, better comfort, better protections, longer lasting, more durable, higher quality assurance. And the last one, which is a very important thing for homeowners, is that their home, unlike many of the other assets that we keep in our homes, the home itself is
an investment. It has a value to it, and we hope that that value will increase. And we think that with zero energy ready homes, that value does go up, and it's substantially higher than the competition that doesn't meet the stringent requirements, and also lower ownership costs, as I mentioned. Here's a few slides that sort of give you a snapshot of some of the marketing. This is a DOE Zero Energy Ready Homes Program brochure that we make available to all the builder partners. This is just one example. It highlights the extra advantages that are built into every Zero Energy Ready certified home. Not all builders have the budget to do a sophisticated set of sales materials and marketing materials. And so that helps a lot of builders. Here's an example of a builder billboard for a builder who's been a longtime participant in our program. And this was a billboard that they had up on the major highways near where their developments were. And this one we just love because it sort of tells the story, or at least it tells the part of the story that's so compelling. My power bill is $5, what's yours? And Garbett Homes has continued to be one of the best participants in our program. So we're really proud that they funded that billboard, we did not. Here's another one that I love because of my indoor air quality roots. This is a testimonial from a homeowner in one of the Zero Energy Ready homes. We threw away the inhaler. That was priceless. This is really more than just energy efficiency. It's also about the quality of life in the homes. So in order to leverage this kind of a voluntary program, we can't require builders to participate in it. So we need to leverage all the different partners that are out there pursuing the same objective and figure out ways to, tack on to utility incentive programs or partner with affordable housing programs, trade associations, manufacturers, et cetera. So we partner with all of these organizations in order to get the word out about the program, the benefits, et cetera, and help them be more successful in their local markets. And now I want to show you just a couple of visual highlights of some of the award winner homes that we've had and recognized. Real quick before I show you the rest of these pictures, I think I need to explain to my Korean colleagues what HERS means. HERS, that's the orange bar here. That's the private sector independent verification system that was developed about 20 years ago that rates a building based on the relative performance of a home relative to zero energy. So a zero energy home would get a HERS score of 0, a home that was benchmarked to one of the older codes, the 2006 code, would get a score of 100, and the higher the score, the worse the energy performance is. So obviously, if we're getting really close to 0, like in this Mandalay Homes award-winning home in Arizona, that is a 25 HERS score. That's getting very close to the zero energy goal, which means it's a very high performing home. You can see in the snapshot of this home that it's got average monthly energy bills of $40, annual savings total over $2,000 US dollars. And we project that over the life of the mortgage, it's something like $109,000 of savings total. So, and this is a relatively big house, actually. 2,900 square feet is substantially larger than the average home in the US and also substantially larger than the average zero energy rate home. So here's another example. This is a multifamily building property, very similar energy performance, still very close to zero without PV. At 26, and low energy bills, et cetera, and it all adds up to very high performance. This one's in New York, so it's not just hot and humid, sunny climates where this works. Here's another one. This one, it has PV installed in it, and it actually is a net positive home.
This one's in the state of Washington on our Pacific Northwest coast. And this one, the last one, is in Florida. So we sort of picked the four corners of the country to show that this program reaches all parts of the United States. So the last thing I wanted to mention before I wrap up is, where we're headed in terms of next steps for Zero Energy Ready Homes. It includes increasing federal tax credit. We call it the 45L here that David mentioned. It is potentially going to be a big game changer for our program because there will be federal incentives associated with it if it passes the Congress. And we're going to want to manage that certification process, and that will probably change the game quite a bit when there's money on the table. We're also planning to develop a multifamily building specification. We expect continued growth and continued attention at the affordable housing sector. And finally, we're going to be evolving the grid interactivity and net zero program specifications for future versions of our program. And we'll be collaborating with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s Energy Star program to do that. So that concludes my remarks in my presentation. I hope this was helpful for you, and I'm happy to engage via email. I like to say I have an open email door policy. So if there's any interest in following up on any of the details, happy to do that.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And I'm sorry that I couldn't meet you in person. Maybe next time. Thank you. 자, 이번에는 또 미국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차례는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의 수석 엔지니어이신 폴 토첼리니 박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토첼리니 박사님께서는 미국에서 초창기 제로에너지 빌딩의 개념과 또 정의를 확립할 때 크게 기여하셨고요. 1994년부터 상업용 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빌딩 정책 및 기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셨습니다. 미국의 넷지로 에너지 빌딩의 발전과 교훈에 관한 박사님의 발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is of a school that's in Northern Virginia, where students actually are engaged in the educational process with their zero energy school. And in this case, in a laboratory, they can look over the wall and see the solar panels on the roof, and then they can do experiments with those solar panels here. So the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 is one of the national labs for the U.S. Department of Energy located in Golden, Colorado. And so you can see a picture here of our site. Several of these buildings on our site, we call it walking the talk, where we have designed our buildings to be highly energy efficient. And in some cases, they are zero energy. This one here on the left, I'll talk about in a little bit, but this is one of our office buildings. And it does produce as much energy as it consumes on an annual basis. So, why are buildings important, and why are we so concerned about buildings? Right, buildings in the United States are about 40% of the total energy pie, but there's some other big pieces that have large impacts on the buildings. The first one is industry, and not only is this making stuff for buildings, but it takes energy and produces carbon in order to make those products. And then to move those products to the building, we need a lot of transportation. As well as moving people to and from buildings. That is roughly divided in the United States, half and half. I focus mainly on commercial buildings, and most of the energy going into commercial buildings is electricity and natural gas. There's a little bit of on-site renewables and some coal and petroleum that are also in this mix. Now, what's interesting is we've pretty aggressively talked about energy efficiency and concerns around energy use in the buildings for about 40 years now.
And as we've done that, the curve certainly has become more flat in recent history. But depending on the year, sometimes it goes up a little bit, sometimes it goes down. But what is happening is we're just barely keeping up with the rate of saving energy compared to the rate in which we're putting new buildings onto our utility grid. And that's a big challenge and really a big driver for why we need zero energy buildings, is that the sector keeps growing. We keep using more and more energy, and at the moment using or expending more and more carbon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those buildings. We've spent many years thinking about this, and so really formalized what that definition is. And there are several different definitions that are used that are out there. We've written some papers, others have written papers on those definitions. But once you kind of create the boundary, you really need some mechanism of how you're going to measure it. And just putting it out there, there are many ways of looking at zero energy. And these documents also go into other metrics. And today, carbon is becoming a metric of interest in how that gets calculated based on the needs of the building. So one of those definitions that was out there was that a zero energy building first and foremost needs to be energy efficient. And then what we need to do is measure the energy that goes into the building. We use a term called source energy to refer to all of the energy in generating that. So in particular, electricity, if it's using a fossil fuel at the generating plant, there are losses there. And we want to make sure those losses get attributed to the building that ends up using it, even if we're not measuring it at the building. And in this case, this definition looks at comparing it with on-site renewable energy. And those two need to balance. That consumption needs to balance that production. Now, since that definition came out, there are lots and lots of models of looking at renewable energy. And so today, one of the things that we're seeing is purchasing renewable energy from offsite and then delivering it to your building in order to help meet that load. So in order to create a zero energy building, we really strive energy efficiency. In fact, the number that we target is a 40 to 50% energy savings on the building. And at that point, then we can meet the remaining loads with renewable resources. So how does that shape up across the United States? Well, we have quite a bit of variation in the amount of energy that is consumed, or energy that is produced or has the ability to be produced from solar or photovoltaics. This happens to be an example with a two-story building, and that building has a rooftop. And we can take the amount of solar energy that hits that building and translate that into how much energy can that building consume in order to meet that balance. So you can see here in the sunny southwest portion of the country, we can actually let buildings use more energy than if we're in, say, the northeast part of the country, where we can only allow half as much energy to be used. If you truly want to make that balance work between what is being produced and what is being consumed. So let me show you a couple of examples of us applying this. This is a building on NREL's campus in Golden, Colorado. And this building uses about one half the energy of a typical building and was actually designed that way. So one of the things that we did was we worked with our contractor and design teams and we set an energy goal. In fact, we hired the design and contractor team for their ability to meet a goal that we had that we knew we could use to achieve zero energy building. And then it was the design team's responsibility to really figure out how to integrate all the pieces together to make this building highly efficient. And you can see the building is substantially daylit. We've got daylight glass above lower windows, which provide natural ventilation and are shaded from the summer sun. We also have the black surface on here as a transpired solar collector that we preheat ventilation air. And when we put all those things together and then downsize the cooling system that we have and the heating system because of a very well insulated envelope, we can run this building for half the energy of a conventional building. And we did that without spending any extra capital money to actually build this building. So now we've got this scenario where if you design it properly, you not only save a lot of energy, but
we also didn't spend extra money to get it built. So as we start thinking about this, we go and talk to the market quite a bit, because in the United States, these are primarily voluntary pieces, and you have to answer the question, why wouldn't you just build one of these every day? And there's definitely a lot of ideas that come out here. So these are some of the ideas that came from the marketplace. And the first one that always comes up is that it costs more. Well, a lot of that is perception. I'll show you a couple of graphs later that talk about this perception. But in a lot of cases, customers don't know about it. Building owners don't know about it, and so they're not demanding it. In some cases, people feel like it might involve a new technology, and they don't want to use a technology that they haven't used before. Designer know-how comes up as one of the barriers that we find, that designers, you know, get an energy goal, and then they're challenged to figure out how to meet it. And likewise, once they send those plans to a contractor, whether or not the construction trades really know how to build it or not is also challenging. We also see quite a bit that a lot of buildings get designed, or at least the look of those buildings get designed, without involving the engineers or contractors that could actually make decisions on how to make it more energy efficient and how to make it more cost effective. We're starting to get into discussions of embodied carbon. So that's the carbon that's going into the building materials. And there's a lot of concern about that data and whether that data is available and how reliable it is. There's just a sense of market awareness. Again, do people know that these things exist? Interestingly, in some ways, some building codes make it really hard to do strong energy efficiency. We were once looking at a building with stairwells, and in the United States, we wanted to put windows in these stairwells, but the code, even though we had the daylighting available, the building code still said we had to run lights in those buildings. And so that's a case where building codes can fight it. In other places, we're starting to see some building codes, especially in some of the cities around the US, that are starting to mandate energy efficiency targets and even talking about creating zero energy or zero carbon buildings. There's a lot of discussion about the planning and permitting process, that is, cities allowing some of these things, especially when you get into renovations, and that renovation might change the shape of the building a little bit. And then, are there limitations in the technology? One of the areas that we see here are especially around large-scale heat pumps, where people want to use heat pumps in order to get away from gas-fired boilers. And yet, not all of that equipment is available. And it's interesting, a lot of times that equipment is available overseas, but not necessarily available yet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 is seen as a barrier in the marketplace. So I talked a minute ago about costs, and we did a survey of a number of buildings in the last couple of years. And these in particular were K-12 school buildings. And again, one of the perceptions is we can't build these because they cost too much. And it was very interesting what we found. This is a collection of about 90 schools. And one of the things that we found is that the cost of the building had very little to do with its energy performance, or said another way, the energy performance didn't drive the project cost. And so you can see there's an average line here of the average US school cost. And there are a lot of buildings being built for less money than that and still really good energy performers. And just to put in perspective, we would consider a really good energy performer something less than 25,000 BTUs per square foot. And yes, so we are using English units in the United States. So our metric as energy use intensity is thousands of BTUs per square foot. So something less than 25, we consider pretty good for a school. And there are lots of schools that are being built there at prices that are very comparable to traditional construction. And again, we're doing this to help the market understand that yes, these things are getting built. You can be comfortable doing them, and that designers can have some assurance that they can actually do it and make them reality. What is also interesting is that the cost of PV has plummeted. It has gone down about 80% in the last 10 years or so. And what we see then is we've got a survey of actual PV costs. That's those orange dots that are there. And
We also have what is reported nationally through one of our national databases on photovoltaics. Those are the blue dots, so you see som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although the actual costs that were reported for these particular buildings actually did a little better than the national average cost. And then the last curve on here is the gray line with the gray dots, showing that the building budgets, because photovoltaics cost less money to install today, and we're saving energy because we're doing a very good job with energy efficiency, that means we need less photovoltaics. And so the acceleration of being able to put the photovoltaics on the building and achieve that balance is very good, to the point that we're only seeing an additional cost with the photovoltaics of a couple of percent. Now, what's interesting and what engineers will tell me about this is that their ability to estimate the cost when they're designing it is about 5%. And so one of the lessons that we've learned here is that all buildings should be built with photovoltaics in mind, and they should all ask for it. Now, if you can't afford it at the end, that's okay, but every building built should at least be asking for photovoltaics to be included, because of the ability for us to deploy high levels of energy efficiency and the cost of that energy efficiency and the cost of the photovoltaics. Just a couple more case studies that we did. This one is a zero energy case study in Boulder, Colorado. Again, very good low EUI. This one's interesting because they put photovoltaics on the wall. And the architect that designed this actually talked about it costing less to put the photovoltaics on here than a rain screen that he was initially proposing. And so in this way, the photovoltaics actually saved him some money compared to what he was going to do. But there are a number of strategies that we're seeing. Very typical to these buildings are variable refrigerant flow systems. A common theme on all of the buildings is first start with the envelope and make that envelope as airtight as possible and as well insulated as possible. That is probably the first key step in making these work. This one is a building in Maryland, and it's interesting because, again, very large photovoltaic system. This is actually a mid-rise office building, and between that and the parking garage next to it, they're able to get the energy down in this building to the point that the rooftop photovoltaics is supposed to power this building. So how are we helping in this? We take all these lessons learned and we put them into a series of books called Advanced Energy Design Guides for Achieving Zero Energy. We currently have design guides out on small to medium office buildings, as well as school buildings. The multifamily guide is coming out very, very shortly. All of these are available free from ASHRAE, which is our technical society. They're available worldwide. These are actually written in terms of worldwide climate maps and give lots of ideas on how to get to zero energy buildings. They're all supported with case studies and modeling to really help design teams get a head start in getting to zero in their buildings. As an example, we do it by different climate zones, and you can see by the different climate zones, we provide how the end uses are. This happens to be a draft for the multifamily guide, and you can see the energy targets that are all provided. So this really gives designers an idea on where the energy is going and how to address those energy needs. We're also working with architects, designers, engineers, and contractors to really understand what their issues are. The question that we ask them, and in fact, I can ask the same question to this audience, is why are zero energy buildings not being built routinely today? What is stopping you? What is stopping you from building those buildings, and what will it take to get there? And so we have developed a group of architects, engineers, and contractors that come together and talk about what those issues are, and then we work very hard to solve those issues and get them out onto the table. We've also put together some owner guidance. This is a guide to zero energy K-12 schools. It's designed for owners and goes to the point of saying what to look for in an architect. How do I hire an architect? Moving on to what we're looking for in the future. This is a model that was developed by the lab on what the utility grid might look like in the next 30 years.
And the color coding has to do with the carbon emissions on the grid. And one of the things that you can see is during the middle of the day, as we add more and more renewable energy, our carbon impact actually goes down during the day. And yet, at nighttime, sometimes we're hitting some pretty high peaks in terms of carbon usage. And so one of the things that we're striving for is how do we kind of think about this in terms of buildings? You know, historically, buildings really have governed what the utility grid looks like. And so as we started with kind of zero energy initially, we really talked about saving carbon, you needed to save energy, and that it was done on an annual basis. So we looked at how much energy the building used, we compared that with how much energy could be created, and we bought and sold energy from the grid and treated the grid as this huge battery. Well, one of the things that we want to do is start thinking about how to better align our building's use with when we can produce renewable energy, right? Moving towards that 100% renewable energy 100% of the time, which really starts to value using storage and controls and interactivity with the grid in order to better align those resources. So when you have renewable energy, you want to use it. And when you have to use a fossil fuel-based energy, you want to minimize its use. This today, one of the challenges we have in the United States is that it conflicts with some of our traditional rate structures. But, you know, when you really think about it, energy and carbon are very closely tied. And so when we talk about zero energy, really saving that energy saves carbon. And so we can think about doing that today. But what shifts is that when we save the energy is also becoming very important. So as we do this, we've really created this pathway of thinking about energy efficiency. And what we really are encouraging people to do is set an energy goal for every project, whether it's new or retrofit, and then reduce the plug loads. Something we don't talk too much about is all this other stuff that's plugged in. That contributes to the energy impact of the building, but we need to reduce those first. Reduce the lighting loads, more efficient lighting, more daylighting, then make the envelope right. Make it tight, make it well insulated, but then think about how to test the building to make sure that the building is not leaking. That's a really important thing for architects and engineers. And then finally, select the HVAC system to make it most efficient for that building and size a renewable energy system to meet those loads that you have. So very quickly, what about existing buildings, right? We want to create a long-term plan. We need to know what needs to happen for a building. So we need to collect data and then start developing pathways for every building in order to get them to zero energy and zero carbon. That may involve window replacements, HVAC replacements, replacing the roof, maybe adding photovoltaics to it. But really, the plan should highlight that every time we spend money on a building, we are in alignment with this action plan. And we have a program that's really studying this called the Better Buildings Low Carbon Pilots. And the link to visit that site is listed. And with that, I want to conclude our very quick overview of some of the things we have going on with zero energy buildings and zero carbon buildings in the United States. 네, 고맙습니다. 폴 투첼리니 박사님의 발표 잘 보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발표로서는요, 국내 대표적인 친환경 건축 컨설팅 기업인 네드의 원종현 대표님 댁에서 수고를 해주실 텐데요. 원종현 대표님께서는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 빌딩 본인증을 취득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 지원 허브 건축을 컨설팅하셨고요. 제로에너지 빌딩 최상급 등급을 보유한 LG 싱큐홈 컨설팅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오늘 발표 를 통해서 한국의 ZEP 등급별 최적화 컨설팅 사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원정윤 대표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네드의 원종현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발표드릴 내용은 한국의 제로에너지 빌딩에 대한 등급별 최적화 컨설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목차는 세 가지로 좀 구현을 했고요. 첫 번째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정책 방향 및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제로에너지 등급별 최적화 컨설팅에 대한 사례, 그리고 세 번째는 제로에너지 최적화 컨설팅에 대한 버전 2.0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정책 방향 및 개념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다이어그램은 앞에서 연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 2020년서부터 공공건축물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의무화시켰고요. 최근에 그린 뉴딜을 통해서 2025년, 2023년의 로드맵을 2년 앞당겨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들을 앞당겨 시행하고 있고 또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뿐만 아니라 제로에너지 건축물 4등급 및 3등급으로 달성하는 그런 로드맵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건물 단위에서의 제로에너지를 달성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에서는 최근에 구리갈매 및 성남 복정에 관련된 에너지 자립률 스마트 제로에너지 시티를 구현하고 있고 최근에는 수원 당수 이 지구를 통해서 에너지 자립률 50%라고 하는 건물 단위에서의 뿐만 아니라 지구 단위, 도시 단위로서의 확산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경제적인 제로에너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그만큼의 에너지 다 생산하는 이러한 비경제적인 제로에너지가 아니라 첫 번째로 에너지 소비를 현저히 낮출 수 있는 저관리형, 저소비의 이런 형태를 만들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적게 생산하는 경제적인 제로에너지를 구현하는 목적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서 최근에 국토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그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단계별 에너지 통합 설계에 대한 로드맵과 더불어 기술요소 참고서를 발행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체 네 가지 등급 중에 네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로 프리패시브 및 패시브 디자인에 대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의존도를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이 일맥상통한 내용이고요. 또 이렇게 부하가 줄게 되면 그 부하가 줄어든 만큼의 여론 설비에 대한 것들을 고효율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가 소비되는 양만큼을 실제 생산량으로 우리가 전환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이러한 에너지 소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누군가가 다 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에너지를 절감할 것이고 그만큼에 대한 에너지 모니터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로에너지 빌딩에 대한 등급별 최적화 컨설팅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18년서부터 2021년 현재까지 국토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의 무료 제로에너지 컨설팅 사업을 일환으로 했던 사업에 대한 리스트이고요. 현재 총 102건의 최적화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의 사례입니다. 보시는 건축물은 판교 제2 테크노밸리 기업전업으로 국내 최초로 본인증을 받았던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건축물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면적이 7만 8천 제곱미터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대형 건축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연면적 만 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5등급이 쉽게 달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물들은 단계별 에너지 통합 설계인 건축 분야, 기계, 전기, 토목, 조경 이러한 전 분야들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종합적인 단계별 로드맵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건축물은 기술 제안을 통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로드맵에 맞춰서 에너지 효율 등급을 1-2 플러스 등급으로 개선했고 에너지 자립률은 10%였던 에너지 자립률을 20%로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론을 엮었습니다. 이런 그 판교 기업전업에는 다양한 패시브 적용기법 및 액티브 신재생에너지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비주거 건축물의 대형 건축물에서는 우리가 주거 건물과 다르게 냉방부하에 대한 저감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것들은 일사제어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했고 또 창면적비라든지 일사제어를 통해서 냉방부하가 저감된 만큼 또 난방부하가 저감된 만큼을 보완하기 위한
창호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초부화가 줄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액티브 설계에서는 여러 시스템에 대한 최적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반송 동력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에 대한 개념을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효율 설비라든지 고효율 LED 조명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접근 방안에 대한 것들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이 공간에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모색했습니다. 현재 PV 거치형이라고 하는 이러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한 600kW 정도, 그 다음에 천창에 BIPV를 13kW 정도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창업존에 해당되는 고층부의 냉난방 에너지, 즉 화석 에너지를 우리가 저감하기 위한 지열 히트펌프로 냉난방 에너지를 100%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서의 중점적인 사항은 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와 무정전 전원 장치라고 하는 ESS 플러스 UPS가 결합되어 있는 UES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로 인해서 에너지가 저장되는 그런 모뎀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이 판교 기업점을 통해서 우리가 공사비에 대한 예측도 해봤습니다. 정부에서는 제로에너지가 건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어떻게 공사비가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이때 당시에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보다 혈신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기 위해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범위인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표준건축공사비의 20% 이내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는 보다 혁신적인 단계별 에너지 통합 설계를 통해서 이 건축물은 공공건축물 기준으로 한 10% 내외에서 이런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실질적인 에너지 공사비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제로에너지 5등급의 주거 사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대상 건축물은 2,500여 세대가 되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이 건축물 또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 자립률을 통해서 우리가 검토를 진행을 했고요. 뒤에서 보시는 이러한 1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가 설치하고 그 설치되는 면적 그리고 설치했을 때 효율까지도 적절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러한 1조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한 정량적인 방식을 우리가 채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로에너지 4등급 사례입니다. 현재 예비인증 단계가 있고요. 현재 이 건축물은 본인증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현장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은 대구 전산센터라고 하는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전기 먹는 하마의 시설인데 어떻게 이렇게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이 건축물은 기존의 건축물이 1등급이었던 건축물을 1,2 플러스 등급으로 개선하고 또 에너지 자립률이 20%였던 놈을 49%라고 하는 이런 혁신적인 에너지 자립률을 달성했습니다. 이 건축물 안에는 전산동과 전산동을 지원해주는 이런 행정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전산동과 행정지원동을 구분해서 우리가 에너지 절감에 대한 타겟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패시브 및 액티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이 건축물로 하여금 실제 냉방 가동 시간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열미로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혁신적인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산센터라고 하는 이런 건축물은 우리가 제로에너지뿐만 아니라 이런 PUE라고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기 먹는 하마 시설을 우리가 혁신적으로 제로에너지를 만들면서 이러한 제로에너지뿐만 아니라 PUE까지도 혁신적으로 우리가 낮출 수 있는 이런 개념적인 것들을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 최초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제로에너지 3등급 건축물의 사례입니다. 최근에 그린 리모델링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홍보가 되는 건축물이고요. 광명에 있는 시립철산 어린이집입니다. 이 건축물은 최초로 저희 쪽에 의뢰가 왔을 때 에너지 효율 등급이 2등급이었고 에너지 자립률이 0%였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에너지 효율 1트리플 등급과 에너지 자립률을 거의 80%가 육박하는 이런 건축물로 개선을 시켜줬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패시브나 액티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초점으로 뒀는데
저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실제 냉방과 난방을 하는 그런 기기로부터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실내 공간 자체가 열적으로 쾌적한 공간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이런 기밀성에 대한 것들을 강조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패시브나 액티브의 이 건축물에 대한 용도가 맞는 거에서 실질적으로 잉여되는 전력이 생산되고 버려지지 않도록 최적화를 시켜서 태양광에 대한 용량도 더 설치할 수가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이상 설치하게 되면 버려지는 에너지가 더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분석해서 이 부분에 대한 최적화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3등급에 대한 주거 시설입니다. 일반적인 주거 아파트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벽체에 페인트 마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건축물은 국내 최초로 외단열 공법을 적용하는 내외단열의 고성능 복합단열 시스템을 적용하는 공동주택의 사례입니다. 이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1+ 등급을 1트리플 등급으로 개선했고, 에너지 자립률을 51%에서 64%까지 성능을 개선시킨 대규모 건축물의 사례입니다. 이 건축물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동의 8개의 주동을 6개 주동으로 바꾸면서 우리가 외피면적을 고려한 이런 단열 성능이나 외피면적 최소화를 통해서 패시브 전략을 세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단열과 내단열에 대한 고성능 복합 단열 시스템으로 열 손실량을 36.8%라고 하는 이런 절감량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러한 침기율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시공 방법까지도 제안을 했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액티브 설계나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사항은 일반적인 공동주택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했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열을 통해서 냉난방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 난방을 통해서 급탕을 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관련된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원안에서 1080kW라고 하는 태양광 용량을 우리가 기술 제한을 통해서 1013kW라고 하는, 오히려 태양광 용량을 줄이면서 실제 발전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까지 이 프로젝트에서는 제안을 했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에너지 2등급 사례입니다. 이 건축물은 세종시 로렌하우스의 사례이고요. 이 건축물은 거의 단열 수준 자체가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건축물에서 우리가 마지막 단계인 BEMS 설치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구현함으로써 실제 데이터가 얼마나 저감시키고 실제 모니터링을 되면서 실사용자가 이 보다 나은 이런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접목시켜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실제 에너지를 절감하는 BEMS 기준에 대한 것들을 마련했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축물은 패시브나 액티브의 수준은 국내 최고의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신재생에너지는 세대당 한 4.2kW라고 하는 태양광 모듈에 대한 것들을 계획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제로에너지 2등급까지 만들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깊게 설명을 드릴 넷제로에 관련된 우리나라 국내 최초의 제로에너지 1등급 사례의 두 가지 비주거와 주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물은 왕배숲 도서관이라고 하는 화성 동탄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1+ 등급과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이라고 하는 예비 인증을 달성한 상태에서 저희 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은 보다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그럼에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 효율 등급은 1트리플 등급과 에너지 자립률을 117%까지 증가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는 외피 성능에 대한 것들을 이 건물의 용도의 부하 특성에 최적화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개선시켰습니다. 그렇게 개선했더니만 결과적으로는 태양광을 65kW 이상 덜 수 있는 그런 용량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이런
전열교환기라든지 조명밀도의 그 최적화를 통해서 태양광을 추가적으로 30km 이상 절감시키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담았습니다. 그 절감된 양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태양광에 대한 용량을 소폭 증가하면서 이 건축물은 에너지 자립률이 20%였던 게 117%까지 가는 그런 혁신적인 그런 계획을 했고요. 특히나 이 건물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이 도서관에서는 우리가 흔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국부 조명과 전반 조명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서 이 건축물이 도서관으로서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국부 조명과 전반 조명에 대한 계획을 새롭게 하면서 이 프로젝트의 혁신적인 그런 값어치를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패시브, 액티브, 리뉴어블에 대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해서 이 건축물이 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례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에 요즘 핫한 LG전자에서 나오는 LG전자에서 구축한 LG 싱크홈 사례입니다. 이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은 기존의 1트리플 등급으로 최고의 성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비 인증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80% 이상인 자립률이 80% 이상인 2등급으로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패시브에나 액티브의 설계는 국내 최고 수준으로 이미 설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밀성에 대한 부분과 특히나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모듈화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이 건축물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설치 용량과 설치 면적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가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 건축물은 기본적인 형태가 구현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에 대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패시브 적용에 대한 이런 슈퍼 로이, 삼중 로이가 적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단열에 대한 부분이나 기밀 시공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액티브 설계에 대한 기본 적용 기술인데요. 지역 난방을 통한 통합 배관 시스템과 그 고열 전열 교환기, 그 다음에 LED 조명 시스템,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이 BIPV 및 연료전지를 통해서 우리 건축물이 제로에너지 1등급 사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로에너지 최적화 컨설팅에 대한 2.0 버전입니다. 지금까지는 에코2에 만족하는 우리가 제로에너지 최적화 컨설팅을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실태조사에 조금 더 에너지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의 방식은 탄소 중립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패시브 계획대에서도 부하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건물은 단열을 더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일사 제어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또 어떤 건물은 창틀의 열교에 대한 것들을 저감시켜 줄 수 있는 열교 차단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기밀성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액티브 설계는 이런 미활용 에너지나 특히 기후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여름철 습도가 많은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제습 공조 시스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자연 채광과 연계된 실내 조명이 저절로 알아서 밝기가 조절되는 실내 디밍 제어 시스템에 대한 것들까지도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미활용 에너지나 특히 잉여된 전력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최적화 컨설팅의 2.0 버전입니다. 이렇게 최적화 컨설팅에 대한 것들은 정부에서나 관계기관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건축주에 대한 강한 의지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y name is Kevin Carbonier. I'm a project manager at New Buildings Institute from Portland, Oregon, USA. I'm delighted to join you in the 2021 Korea-US Zero Energy Building Insight Forum to talk to you about an overview
of commercial and multifamily zero energy buildings in North America. I'll tell you a little bit about NBI and our program areas. NBI is a nonprofit organization, and we work nationally throughout the U.S. to drive down building energy use and carbon emissions in the built environment. And we do that in three main program areas listed here in bold. The first is getting to zero leadership. And that's driving scale in zero energy and zero carbon buildings. And that's much of what we'll focus on in my presentation today. Next is building and program innovation. And this is coming up with best practices in new and existing buildings to get to these low energy and low carbon outcomes. And third is advancing codes and policy. So this is where we work with cities, states, and the national level to advance national and other energy codes toward a zero energy future. And today I'll talk to you about four main topic areas. First, I'll give you a brief overview of the zero energy building market in the US. We'll talk about certification pathways for zero energy buildings. We'll talk about state and local government efforts to promote zero energy buildings. And then I'll talk about the future of the zero energy building market and where things are going, at least in our market here in the US. So first, very simply, what is a zero energy building? For us, a zero energy building is one that produces as much energy as it consumes. There is some nuance there, depending on who you ask, on what counts for a zero energy building. And so I've listed a few of those considerations here. The first is whether or not on-site combustion is allowed. And so that's using natural gas, for example, in the building for a water heater or in a furnace to heat air for space conditioning. Second is whether the energy generation needs to be on-site or off-site. Typically, we prefer generation to be on-site, as it is in this building here you can see on the right in the photo. But for tall buildings or very energy-intensive buildings, like a restaurant, for example, you may need more renewable energy that you can't produce on the building site due to space limitations. So how do you consider off-site generation? We'll talk a little bit about that in the certification pathways. Third is whether or not we use site energy or source energy. And very briefly, site energy is energy used at the building meter. And that's typically what you think of when you think of energy use at a building. And that's mostly what we'll focus on throughout this presentation. But just quickly, source energy takes into account the upstream impacts from electricity use in particular to consider where that electricity is coming from. Did it come from a coal or natural gas power plant, or did it come from a hydroelectric dam, for example? Because the impact of those two can be very significantly different. And then lastly here, we should talk about whether a zero energy building should have a minimum efficiency requirement. For our definition here at NBI, we do require a minimum level of efficiency to disincentivize buildings from using a lot of energy and producing or procuring a lot of offsets for that energy, because we believe the most cost-effective and best path forward is an efficiency-first approach. So where are zero energy buildings in the US? You can see here, all of these dots represent either buildings that have reached zero energy or ones that are targeting zero energy. And I should mention that these are just commercial and multifamily projects only. So there are no single family homes here, although we do know that there are many hundreds even of single family homes that are zero energy in the US. In particular here, I've highlighted publicly owned projects because that's what I'm going to focus on today, is projects that are owned by a city, state, or a federal level. And we can see that there are public project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nd it's concentrated on the East and West Coast, as we would expect, because that's where most of the population in the country is. And looking over time, what is the growth of the zero energy building market? Here I have it split out by public buildings
and private buildings, and then there's somewhere we're not sure because they're still under development or we have limited information about them. But in general, approximately half of all of the zero energy buildings in the US and in Canada are publicly owned. So that's owned by a city, by the state, or by the federal government. Our first zero energy buildings, as you can see, came up right around the early 2000s. And these were pioneering projects that were pilots that tried to see whether or not zero energy was even possible. And it turns out it is. And everybody seems to be convinced of that around the year 2010, when we see this big expansion in the zero energy building market. And it's not just in public buildings, as I personally would have expected, because the public buildings tend to be the ones that are more forward-looking in terms of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We see the private sector has grown significantly, which signals to us, and you know, we've seen this as well in other studies, is that zero energy buildings are cost effective because you have no energy bills or significantly reduced energy bills, which means over the life of the building, you actually end up earning money by producing a more efficient building with renewables that are producing energy that you can then sell on the market. So I mentioned that we have an efficiency requirement for zero energy buildings, and that varies depending on what building type you have and where your building is located, because the climate determines a lot of how much energy your building needs to keep occupants comfortable. Here we can see approximately 268, to be exact, zero energy buildings that are in our Getting to Zero database. So these are buildings that are commercial and multifamily for which we know how much energy they use. And we can see here that the median zero energy building uses 73 kilowatt hours per meter squared per year. And you can see that many of them, well, half of them use even less than that. I've added this upper dashed line here as a comparison point of where the latest energy code is. So this is a national model energy code, and this performance is for an average in the United States. So it's a mix of all the climate zones. But we see that the 2021 IECC comes in at around 145 kilowatt hours per meter squared, which is about double a median zero energy building. So we can see that energy codes still have a long way to go to reach what a zero energy, what a typical zero energy building performs at. And these numbers are all before renewables. So there are some energy codes that are beyond the 2021 IECC, which I'll touch on a little bit later, notably the California Title 24, the code in the state of Washington. And there are other stretch codes, for example, the one in Massachusetts, that are specifically, you know, 10 or 20% better than this latest national code. But still, that doesn't get you down to where these typical buildings, zero energy buildings, are performing. So first, buildings, zero energy buildings must be very efficient. And just following the code, at least in the US, is not going to get you there. So how do you become a certified or verified zero energy building? Well, there are four main pathways in the US listed here. The first is with the International Living Future Institute. And the way this works is that you prepare documentation and some narrative about your building, and you submit it to ILFI. And then that goes to a third party auditor who will review your documentation to ensure that you have 12 months of energy performance from your utility bills that show that you produced more energy than you consumed over that 12-month period. There are some other requirements specifically for ILFI, such as not allowing combustion in the building, except for some, there are some exceptions, such as for, you know, backup power generation is one example. There are some others as well. And beyond zero energy certification, this is something I'll talk about in the future of the zero energy building market. There are zero carbon certifications. And ILFI actually even has a step way further than that, which is the Living Building Challenge, which
maybe some of you heard about, but you can read about it at this link here. But that requires zero energy, zero water, zero waste, and other requirements to have really a building that is regenerative to nature rather than detrimental to nature. So second, we have LEED Zero, and LEED Zero offers several flavors of zero. There's zero energy, of course, zero carbon, zero water, and zero waste. And I've included a link here to the Zero Program Guide where you can read more about each of these. But LEED Zero works very similarly to ILFI and all the other ones where you need to show over 12 months that you produced more energy than you consumed. Simple enough. Third, there is FIUS. And so this is the Passive House Institute, US, as in USA, where they actually use a source definition rather than a site definition. And so on a source basis, you need to reach zero energy for this FIUS certification. But you also need to meet the other FIUS standards, which, if you're not familiar with Passive House, is a low heating and cooling demand, a tight thermal envelope, no thermal bridging through the building, and some other requirements as well, so that you have a very low energy usage at the outset. So fourth is our verification, which is less rigorous than the other ones. And it's kind of a free process where we're trying to capture the entire breadth of the zero energy building market. And so what we require is 12 months of energy data, and that may come from a dashboard or utility bills or some other source that, you know, shows that you, again, produced more energy than you consumed over 12 months and that you met minimum efficiency requirement, which the vast majority of these buildings do, because the most cost-effective way to get a zero energy building is to start with efficiency first, because then you don't need as much solar to get to zero energy and you have lower utility bills up front. And the whole thing ends up, you know, having additional insulation at the start is almost always more cost-effective than having solar panels. And so we have an interactive project database here that I've linked where you can see the 700 plus buildings that are either already zero energy or are pursuing zero energy. And you'll see a map similar to the one we saw before, as well as some analytics and some interactivity where you can filter by building type or state and some other categories as well. We have some case studies of zero energy buildings and some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our database and zero energy buildings as well that I've included here if you want some further reading. So next, I'm going to talk about how states and entities, such as cities or utilities, promote zero energy buildings. And the first is leading by example. And how do these entities lead by example? Well, they have their own buildings be zero energy, which, as we've seen, approximately half of the buildings that we're tracking are publicly owned. And if you consider that public buildings are the vast minority of the entire building stock, it's very significant that that many of them are zero energy compared to the private sector, which makes up the vast majority of buildings. So how do they lead by example? Well, I mentioned they have zero energy requirements. They may also have energy efficiency targets. This link that I've included here, number one, is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 source EUI targets, depending on which climate zone or building type you have. You may also have community renewable investments where a city is trying to build a community solar PV array, for example, to offset the energy use of all of the city-owned buildings. So next, you have policies. These policies can range from energy codes going towards zero. So we see this in New York or in California, where they're trying to get their energy code to be zero energy by around the year 2030. And so what they've done is they've said, okay, a zero energy building performs at list level. Our energy code is here. How do we step down in our changes every 3 years when we have a new energy code so that we can be at zero energy by the year 2030? And so they've charted their course to get to zero energy.
And they're following through on that. And they're signaling to the engineers and the architects that this is the future. And so these are the ways that you need to design buildings. And there's plenty of guidance in the market on how to design zero energy buildings and how to do it cost effectively. Next, the cities and states or utilities even can set renewable or clean energy goals. And there are, I believe, 14 states, Washington, D.C., and Puerto Rico all have a goal to reach 100% renewable energy on the electricity grid by the year. It varies by state, but typically it's between 2030 and the year 2050. And so when the electricity grid is going to be 100% clean, that means all buildings that use only electricity are automatically going to be zero energy buildings because there will be zero emissions associated with it. And they're going to use 100% clean energy, and there's going to be no more carbon for them to offset. So that's one way that we'll talk about the future of zero energy buildings as a shift from energy to carbon. Another policy is using disclosure ordinances. And just quickly, disclosure ordinances are a rule in which if a building is above a certain size, then it needs to disclose how much energy it uses to the city. And then the city generates a report and shows, you know, these different buildings use this much energy, and that becomes public information so that the owners have an incentive to reduce the energy use on top of the benefit of having lower energy bills. And then thirdly, there's direct support for zero energy buildings. We've seen many states and cities and other foundations provide direct monetary incentives for designers who are trying to get a zero energy building. And so you can apply for some money that will give you, you know, money up front to either invest in solar panels or to get consulting support to design a building to zero energy. And then in some cases, you get a bonus after you actually operate your building to zero energy and you can prove that you reach zero energy performance after 12 months of operations. There is design support as well, so that if you do have a goal of reaching zero energy, on top of all the existing resources that are out there on the market, you can get direct consultation to help problem solve any challenges you're having with designing a zero energy building. And then lastly, there's a focus on equity. So there's a lot of money that's going towards high performance buildings, low carbon buildings, zero energy buildings, zero carbon buildings. And it's important to focus those monies on areas that need it the most. So we know that disadvantaged communities, for example, have a higher energy burden, which means they spend more of their money toward energy bills than other people. And so it's important to bring these zero energy buildings that have low energy bills, that have high resiliency, that have high comfort to these communities that need it the most, because they're the ones that have been left behind. So as you consider zero energy buildings and supporting zero energy buildings, be mindful of where these zero energy buildings are being built or being retrofit so that you're not creating even more inequity in your communities. So where is the zero energy building market headed? So we think that it's all going toward zero carbon. And zero carbon is really the goal of our Paris Agreement of keeping the warming below 1.5 degrees centigrade. And so we need to consider all of the impact of a building and not just the operational energy, which is where the boundary of zero energy stops. And so we're going to talk about these five foundations of these zero carbon building policies. The first two are pretty self-explanatory: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These are things I've mentioned that zero energy buildings already do and that are important to have. These last three, as I'll talk about on the next slide, are where we're seeing the expansion in the zero energy building market. So first, I mentioned we're shifting from energy to carbon. And the way we're doing that is by considering the embodied carbon of a building. And so that's how much energy and carbon is emitted from the inside the materials to, you know, pour concrete, to generate cement, to build steel, and then transport that to the building site. All of that has big implications, because do you use concrete or steel or wood or some other product, that can vastly
change the impacts that your building has in terms of carbon emissions. Second is building electrification. I touched upon this briefly, but there are all electric building requirements in some places in the US. New construction is no longer allowed to have natural gas brought to the building. And as energy codes require more and more energy efficiency, you're going to be hard-pressed to reach those efficiency levels using gas, because electric systems such as heat pumps and heat pump water heaters just have so much better efficiency than gas systems that it makes no sense to stay using gas when you need to reach 75 kilowatt hours per meter squared per year, for example. And then thirdly, there's grid integration, storage, and electric vehicles. So we know that electric vehicles are going to demand more energy from buildings, but if we can have storage and solar on the site, then we can charge storage and we can be strategic about when a building is going to need energy from the utility grid and when the building can supply energy to the utility grid to support states and cities that are getting to 100% renewables, because we know there are times of high stress on the grid in the US that tends to be in the summer, in the evenings when everybody's coming home from work and there's a lot of energy demand. And that coincides also with the sun coming down, so all the solar PV is no longer generating. So if we can have our buildings have storage and have demand response capabilities so that they can shift when they're using energy, they can better support the health of the grid and increase the resiliency of the buildings themselves so that they can operate under low conditions when there's maybe a grid outage or during an extreme weather event. If you have high insulation and you have storage, then you can support the occupants in the building for longer, and that creates, you know, a safer community overall. So I've included some zero energy building resources here that you can look to for some further reading, or you can reach out to me via email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any follow-up. I would love to discuss this further with any of you. I know I covered a lot in a short time, so please do follow up if you have any questions.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and it was a great honor to be part of this conference, and I hope to hear from you. Thank you, and goodbye.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분의 기조 강연과 발표를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이것으로 2021 한미 제로 에너지 빌딩 인사이트 포럼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양측 인사의 초청 강연부터 각국의 기술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보았는데요.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님이 말씀해 주신 한국의 제로 에너지 건축의 배경과 역사뿐만 아니라 역할, 그리고 앞으로 도시 단위의 제로 에너지 건축에 대한 전망은 한국이 앞으로 도전해야 할 제로 에너지 빌딩의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빗 램초우 DOE 국장님은요, 한미 양국 모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성능 건물의 필요성과 또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미국 에너지 정책의 전반에 대한, 그리고 주택과 상업용 건물의 제로 에너지화를 위한 노력들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미래 건축 기술과 전력 생산 방향은요, 제로 에너지 빌딩 실현과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비전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술 발표에서는 미국 측의 워링 국장님, 토첼리니 박사님, 그리고 카보니어 박사님께서 미국에서 그간 진행되었던 기술과 정책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제로에너지 주택 프로그램이나 주거용 혹은 상업용 건물에 대한 미국 내 제로에너지 빌딩 시장 현황과 또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과거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로에너지 빌딩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증 제도와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과 인증 취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는 한국에서도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측의 유기영 센터장님, 김준태 교수님, 그리고 원종현 대표님은 한국에서 인증 제도와 또 향후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 제도에 대한 보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의 인증 제도와 비교해서 서로 좋은 정보 공유의 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부착하는 태양광 모듈의 발전 기술, 또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 사례 등을 통해서 한국의 제로에너지 빌딩에 대한 노력이 점차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제로에너지 빌딩에 대한 관심은 정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서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해결해왔고 또 앞으로 많은 일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 앞으로 제로에너지 빌딩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협력 모델 또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얻은 내용들이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있어서 제로에너지 빌딩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길 모델을 또 만드는데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자, 이것으로 한미 제로에너지 빌딩 인사이트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아나운서 김기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